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데. 자, 요겁니다, 요거. 화학 반응식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화학 반응식이 우리가 이제 뭐는 알고 있어 화학식이라는 게 뭔지 알고 화학식 왜 자꾸 이거는 뒤로 들어가냐 윤서 씨 화학식이 뭐예요? 물질을 뭘로 원소 기호와 숫자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화학식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화학식.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반응하는 식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뭘로? 식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식. 물질을 화학식으로 표현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 뭘 했다? 이거를 여러 가지 부호를 통해서 화학식과 부호를 통해서 뭐 했다? 표현을 했다. 이게 뭐예요? 화학 반응식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반응을 표현을 할 때 뭘로 이러한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거냐?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거냐? 이걸 지금 잘 해두잖아요? 그럼 고3 때까지 화학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못하면 정말 미칠 팔뚝 뛰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져. 고등학생 중에서 아직도 이걸 못하는 애들이 수두룩 뻑적해. 개술 못 맞춰.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제일 첫 번째. 화학 반응식 작성에서 제일 첫 번째 해주는 건 뭐냐면, 반응물과,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이 하나가 있다고 해봐요. 어떤 반응을 볼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뭘 만들었다? 물을 생성했다. 이러한 반응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반응이 하나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줄 건 이러한 반응을 보고 뭘 해줘라?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분해줘라 라는 건데 반응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생성물이라고 하는 건 반응을 하고 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반응에서 반응물은 지금 뭐예요? 그치. 반응물은 뭐와 뭐가 된다? 수소와 산소가 되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생성물은 뭘까요? 생성물은 뭐가 나왔다? 그치. 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해주느냐? 두 번째. 뭘 표현해줘? 화학식으로.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화학식으로 써본다면, 자, 수소는 뭐가 돼요? 자, 수소는 H이긴 한데, H이긴 한데, 이거는 수소 기체잖아. 분자 상태로 존재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 H2로 써줘야 돼. H2. 혼자 있지 않으니까. 산소는? 산소는 뭘로 해줘야 돼? O2. 물은 H2O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알죠? 그래서 이제 뭘 해준다? 화학식을 표현을 해서 이제 반응식을 이제 한번 만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누구랑 누가 만나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뭘 만든다? 물을 만든다. 이게 됐어. 그래서 여기 뭘 써주냐? 화살표를 써주는데, 이 화살표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반응의 방향을 얘기해 줍니다. 화살표의 왼쪽, 여기에는 뭘 적어주고, 반응물을 적어주는 거고요. 이 화살표의 오른쪽은 뭘 적어준다? 생성물을 적어주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등호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 기호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같다. 근데 여기 수소, 산소 더해준 게 우리랑 같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등호 쓰면 안 돼. 가끔 가다가 화살표가 아니라 등호를 쓰는 친구들이 가끔 출연해요. 정말 희한하게 가끔 출연을 합니다. 미쳐버리겠어. 마음이 안 돼. 자, 이렇게 해줬어. 화학식 표현에서 끝났지, 이제? 그치. 세 번째로 해주는 건 뭐야? 세 번째로 해주는 건 개수를 맞춰. 개수 맞추. 자, 보통 이제 개수 맞추기는 어떠한 형식으로 해주냐면, 이런 방식으로 해주세요. 아직 연습 단계니까. 나중에는 눈대중으로 다 해야 돼. 눈대중으로 다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됐지. 그러면 앞에다가 뭘 써주느냐? small a, small b, small c 이렇게 써주는 거. 이 개수 관계를 알아야지. 그럼 지금 여기에서 a, 여기 h2가 있잖아. 앞을 곱해주는 거. 이 a는 뭐랑 같냐면 여기 c, h 여기 똑같이 들어있지. 이 c랑 같다.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지.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뭐는 뭐다. a는 c와 같더라. 라는 거는 뽑아낼 수 있고, 또 여기 B, E, B는 뭐랑 같아야 돼? 여긴 O가 하나죠. 아, EB는 C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E,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개수에서 절대적으로 주요한 포인트 기억해야 될 건, 여기 있는 숫자는 반드시 뭐여야 돼? 그치, 정수여야 돼. 음의 정수는 돼야 안 돼? 안 되죠. 무조건 플러스값만 나와. 0 나올 수 있어? 없어. 0도 안 돼요. 정수값은 양의 정수로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좀 더 번화를 열게. 양의 정수. 양의 정수로 써주십시오.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봐줄 수가 있겠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0.5 이럴 순 없잖아. 그럼 얘 B에 1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2, 1,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수를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났지? 끝! 인가요? 네 번째, 이제 뭘 해주느냐? 네 번째 이제 뭘 해주시냐면, 네 번째를 해줄 건 상태 표시라는 걸 해줘요.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야. 이게 어떤 상태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뭐 온도 조건이나 온도나 압력 조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온도 압력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지. 뭐 보일의 법칙이나 샤를 법칙에 의해서 부피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부피나 아니면 밀도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온도가 한 25도씨야. 그럼 물이 어떤 상태겠어? 액체 상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막 200도씨야. 기체겠지. 수증기로 분장이지. 이런 부분들을 봐주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상태 표시의 기호들은 어떤 게냐? 먼저 우리 물질의 상태는 뭐가 있어? 고체가 있고, 또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거를 보통 물에 녹여서 보통 반응시킨단 말이야. 물에 녹이면 뭐가 돼? 수용액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해주냐, 고체는 딱딱하잖아. S 솔리드라는 거, 솔리드
액체는 뭘로? 액, liquid. 기체는 뭘로? G,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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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 수행은 A, Q로 써줍니다. Aqueous posi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상태 표시를 해준다면 이제 완전한 식은 어떻게 되겠어? 자, EH2 상태는 무슨 상태? 기체 상태겠죠? 그 다음에 O2 여기도 기체 상태일 거야. 반응하면 뭐가 생성돼? 두 개의 물 분자가 형성이 되는데 얘는 무슨 상태다? 액체 상태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써줄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뭐 이때의 조건이 예를 들어서 뭐 25도씨 1 기압이잖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면 좀 그러니까 기압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다? 화학 반응식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런 화학 반응식이 발견이 된 계기, 개발이 된 계기가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그리고 화학 반응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라는 걸 이제 추론하기 위해서 또 이제 두 명의 과학자들이 있는데, 두 명의 과학자들 그게 누구냐면 게일 리삭이라는 사람이랑 게일 리삭이라는 사람과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 각각 이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었느냐, 먼저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누구? 게일 리삭. 이름이 참 특이하죠? 게일 리삭.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슨 얘기를 했어? 뭐의 경우? 기체의 경우. 기체가 반응할 때 무엇이 성립한다? 일정한 뭐가 성립한다? 그치.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뭐랑 좀 비슷해? 일정 성분비 법칙이랑 좀 이제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느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자, 뭐가 있고, 수소가 있고, 수소. 따다다다, 따따따따. 뭘로 해볼까? 이 색깔이 마음에 드네. 수소가 있고, 수소 두 분자가 있고, 수소 두 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 한 분자가 있으면 뭘 만든다? 물 두 분자를 만들어내. 이제 이런 거야. 수소가 이렇게 두 분자가 있으면, 여기는 뭐가? 산소가 이렇게 있잖아. 산소 한 분자가 있어서 물 두 분자를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게 되냐면, 산소가 각각 분리가 돼서 어떻게 된다? 여기 이제 수소 하나, 둘. 수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정수비. 2대 1대 2라고 하는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라는 걸 게일 리삭이 밝혀냈어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등장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누가 만들었어? 아보가드로가 만들었어.
좀 약간 치사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질량 보존 법칙이나 일정 성분비 법칙이나 기체성 법칙 다 그냥 자기 이름 안 붙이고 순수하게 내놨는데 아보가드는 본인 이름 붙여서 아보가드로 법칙 제안을 했잖아. 치사한 거 같지 않아? 나중에 어떤 법칙 하나 말하면 스카이 법칙 결론. 서울대 가는 법칙 스카이 법칙. 네. 서울대 가는 법칙은 다 맞으면 돼. 서울대 갈 수 있어. 내일 못 갔어요. 난 다 맞질 않았거든. 뭐 왜 서울대 간다고 해서 인생 성공하고 서울대 못 가서 실패한 건 아니잖아. 물론 김태희처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도 있는가 반면 나처럼 좀 부족함이 있는 사람도 좀 있어야지. 그래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뭐 지금 할 수 있어. 왜 그래? 저 당황했죠. 뭘 왜? 아니야 나는 그래 안 간 거야. 난 안 갔어. 안 갔어. 아보가드 법칙은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 뭐라 설명해줘야 될까? 자, 아보가드 법칙 쉽게 얘기하면은 자 모든 기체는 동일 온도, 동일 압력에서 동일 온도, 동일 압력 조건에서 자 입자 수가 같으면 입자 수가 동일하면 뭐 하느냐 부피비도 동일하다라는 건데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건 뭐냐면 입자 수가 같으면 부피가 같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수소 기체가 이렇게 한 500개쯤 있어. 수소 분자가 500개쯤 있고 산소 분자가 500개쯤 있으면 얘네들의 부피는 똑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보가드 법칙을 정확히 정의하자면 모든 기체는 동일 온도 동일 압력에서 입자 수가 같으면 부피가 동일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기체 반응 법칙이나 아보가드로 법칙이나 뭐 이렇게 비슷한 의미 그러니까 부피 일정한 부피 B가 성립한다라는 건데 일정한 부피가 성립한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분자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밝혀냈다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아보가드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뭘 고민을 했었냐면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을 하잖아. 근데 얘가 원자로 존재하느냐 분자로 존재하느냐 요거에 대한 고민들이 한참 좀 있었거든. 기체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질량도 재고 여러 가지를 하던 찰나에 아보가드로가 어떤 걸 발견을 했냐면 이런 거야. 계의상 말대로 일정한 뭐가 성립해? 정수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부피비가 정수비가 되는데 아보가드로가 뭐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 만약에 계의상 말대로 요게 이런 정수비가 성립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라는 걸 제안을 했어. 왜 얘네들은 분자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거야. 만약에 원자로 존재한다 칩시다. 원자로 존재한다 쳐봐요. 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써요.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가 만나면 물을 몇 개 만들어야 돼? 물을 몇 개를 만들어야 돼? 아니. 위에 말대로 2대 1대 2가 성립해야 되잖아. 어떻게 물 두 개를 만들어야 되지. 그치? 근데 그 물 두 개를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돼?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있다 칩시다. 그쵸? 산소 원자 한 개가 있어요. 그럼 얘가 물 두 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물 두 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소 원자는 이미 나눠질 수 있죠. 똑같이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산소가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뭐야? 안 된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야. 그래서 아! 기체는 뭘로 존재하는구나. 분자로 존재하겠구나. 라는 걸 이제 밝혀냈던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책에는 뭐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법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여기 대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자, 이러한 식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뭔 식을 갖고 해볼까? 3H2G Gas M2 뭘 만드냐면 ENH3라고 하는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을 해요. 이러한 조건입니다. 수소 세 분자와 질소 한 분자가 만나서 암모니아 두 분자를 생성을 한다 라는 건데 얘네들의 반응을 이제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가 몇 분자 있어요? 세 분자 하나 둘, 세 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 질소. 질소가 몇 분자가 있다? 한 분자가 이렇게 있더라 라고 할 때 암모니아가 몇 분자가 만들어져? 두 분자가 만들려면 질소가 각각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 거기에 수소가 몇 개씩 붙어야 돼? 하나, 둘, 세 개.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야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반응이 성립을 할 때,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라는 거지. 자, 먼저 첫 번째는 뭘 볼 거냐면, 원자의 수를 볼 거야. 원자의 수를 볼 건데, 여기 총 몇 개 있어? 여섯 개. 여기는 여섯 개. 여기는 두 개. 여기는 그치, 여덟 개가 있죠. 그 다음에 분자의 개수. 분자의 수는 몇 개겠느냐? 라는 거죠. 분자 몇 개예요? 세 개. 여기는 한 개. 여기는 두 개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개수비. 개수비는 어떻게 될까? 개수비. 앞에 있는 숫자 3. 여기 있는 거 1. 여기 있는 거 2죠. 그치? 그 다음에 부피비. 만약에 얘가 3리터가 있었다면, 얘는 몇 리터 있는 거야? 얘는. 이거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도 3, 1,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봤더니 뭐가 동일해? 분자의 수의 비율이랑 그 다음에 개수비랑 그 다음에 부피비가 어떻다? 다 똑같은 숫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분자의 숫자 비 분자수 B는 뭐랑 같고 개수비랑 같고 이거는 뭐와 같다? 기체의 부피비와도 같더라.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얘네들의 질량을 측정을 해서 질량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질량 측정을 했더니 얘가 얼마 나왔냐면 얘가 6g 나왔어요. 6g 나왔어요. 얘는 얼마 나왔냐면 28g 나왔어요. 이건 총 얼마 나왔냐면 34g 나왔습니다. 34g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3대 14대
17이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질량비는 얘네들이랑 같아 달라? 질량비는 같지 않아. 하지만 뭔 성립합니까? 반응 전 총 질량의 합이야. 반응 후 총 질량의 합은 어때? 똑같아. 뭐가 성립한다? 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이러한 내용까지 우리는 뭘 통해서?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물론 여기는 이 질량 있죠. 직접 측정하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우리 윤선님께서 아직 몰이라는 걸 안 배웠기 때문에, 몰, 원자량 이런 걸 안 배웠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고등학생이 되면 대충 눈 뜨지면 돼. 얼마쯤 나오겠는데? 여기 나온단 말이야. 지금 계산돼요. 얘가 얼마 있는데 얼마나, 얘가 얼마 있으면 얘 얼마 생산돼, 이게 쟤 얼마 남게, 이론까지 해야 돼요. 고등학교는 참 인고의 시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화학 반응식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런 건 알 수 있다. 그리고 얘가 몇 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화학 반응식 통해서 우리는 반응물이 뭐고 생성물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까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이해되나요? 짧고 굵게 우리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뭐, 왜 그런 눈빛을 보내지? 여기까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